아버님, 명의를 황제에게 주시다니요. 명의를 제게 주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? 형님도 참 딱하십니다. 아, 황제를 감시하랬더니 기껏 그깟 계집애 하나의 눈이 팔린 겁니까? 고징은 대장군 고환이 가장 아끼는 아들이었다. 계집하라니까 이러는 겁니다. 지난 10년 동안 아버님이 시키신 대로 다 했습니다. 그런데 그깟 계집 하나 제 맘대로 못 갔다니요. 도대체 뭘 위해서 이래야 하는 겁니까? 차라리 황제가 되십시오. 그러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느냐? 내가 황제가 되면 그를 빌미로 들고 일어날 일들이 한두 가지겠느냐? 그러니 지금처럼 황제 위에서 이 나라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. 네, 골백번도 더 들은 얘기입니다. 해서 애빈 말을 거역할 셈이더냐? 아버님 말을 따르겠습니다. 나가보거라. 하지만 곧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. 얼마 후 고징이 아버지 몰래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동생 고양. 동생 고양은 고징의 뒤를 쫓는데 황제와 궐을 빠져나오면 바로 죽인다. 준비하고 대기해. 효정제 암살 계획은 그렇게 동생에 의해 아버지 고한에게 알려졌던 것이다. 이놈이 그래도! 아버님, 제게 늘 황제보다 나아야 한다 하시지 않았습니까? 이렇게 보시니 어떠십니까? 10년이나 옆에서 감시하는지도 모르게 황제를 내 편으로 만들었습니다. 제가 황제보다 낫지 않습니까? 네가 어떻게 나한테 왜 그런 것이냐? 왜? 허울 뿐인 황제면서 내 걸 빼앗아갔으니까. 충격적인 배신을 맛보게 된 효정제.